나도 되게 많이 썼는 줄 알았는데 안 썼더라고. 트레이더스가 2023년부터 갑자기 연회비를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본격적으로 코스트코와 맞짱을 떠보겠다는 거로 이해해야 되겠죠? 하지만 코스트코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. 코스트코는 회원 카드가 없으면 아예 물건을 살 수 없죠. 트레이더스는 비회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. 단, 회원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제품군이 따로 비치되어 있다는 것이죠. 팬데믹 시대에 꼭 필요한 상품 마스크 50개에 9,980원, 만원이 안 되죠. 하지만 비회원에게는 15,980원입니다. 15,000원대가 적당한 금액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 회원 비회원 갈라놓으면 괜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죠. 물론 회원 입장에서는 얼씨구나 하고 구매하겠지만요. 제가 늘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 가면 정말 좋은 와인을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. 근데 제가 술을 못 먹어서 그래서 아는 술이 없습니다. 제가 언젠가 소믈리에 꼭 한번 초대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들 소몰이 하시는 분 있으시죠? 소몰이 아니고 소믈리에, 와인 전문가를 소믈리에라고 하거든요. 소몰이 아닙니다.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상품이 트레이더스에 나와 있더라고요. 전 세계 1등 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맛에서 1등인지 가격이 싸서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감히 추천드릴 수는 없기에 혹시 와인 아시는 분들 댓글 부탁합니다.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분명히 소몰이 한 분은, 아니 소몰이 아니고 소믈리에 한 분은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. 괜찮다. 맛있지 않고. 되게 맛있어요. 달지 않고 좋네. 제가 아는 분 중에 와인 전문가가 한 분 계시는데요. 이분은 좀 야매긴 한데 워낙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코스트코 저렴이 와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와인을 이제 테이블 와인이라 그래서 이제 편하게 집에서 밥 먹을 때 식탁에 놓고 그냥 이렇게 막 어떤 멋진 자리 아닌 저 그런 와인을 좋아해요. 그냥. 내가 마시면서도 아 이거 비싼 건데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먹어도 되는 근데 그 중에 그게 맛이 이게 나는 너무 좋아. 괜찮은데 먹어. 네, 근데 오늘 세일하니까 나는 이거. 양재점에서 어떤 외국 부부가 이거를 두 병을 사가지고 가길래 저거는 분명히 그런 뭔가 포텐셜이 있는 건데 싶어가지고 한 개를 사서 먹어봤어요. 이게 지금 값이 13,000원이잖아요. 이것도 저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탄산이 있는 거거든요. 스파클링이거든요. 맛있어. 근데 이제 요런 와인을 제가 이제 요런 저렴이 중에 이제 보석 같은 애들 찾아본 사람의 그 경험치에서 오는 걸 하나 알려드리면 얘네들은 있잖아요. 이제 이렇게 이거 레드 말고 화이트잖아요. 어쨌거나 안 차게 먹으면 되게 맛이 없어요. 차게 먹어야 돼. 네. 근데 차게 온도를 차게 먹을수록 와 이거는 값 이상치를 한다. 이분은 굳이 소믈리에라고 하기엔 너무 야매라 그냥 술꾼으로 분류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트레이더스에서 생대패 삼겹살을 사왔는데요. 대패 삼겹살 요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대충 눈으로 보셔도 아시겠죠? 그냥 대파에 삼겹살을 둘둘 맙니다. 뭐 특별한 양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. 마지막엔 후추와 소금으로 마무리합니다.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왠지 파무침을 떠올리죠. 고기를 먹는데 파무침 맛있는 집을 따로 찾아가기도 합니다. 파무침 만드는 법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대파, 양파, 깻잎, 상추가 필요하고요.
삼표간장, 양조간장 그런 거 아니고요. 국간장입니다.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이 간장을 조선간장이라고 했는데 왜 조선간장이라고 했을까요? 달짝지근한 맛을 얻으려면 설탕을 넣어야 하고요. 설탕하면 또 백종원 아저씨가 생각이 나네. 그리고 고춧가루 듬뿍 넣어주셔야 합니다. 아니 겨우 파무침 하면서 음악은 왜 이렇게 감미로운 거야? 야매주부. 우리 집 공주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감바스입니다. 지난번엔 커스코에서 구매한 아르헨티나산 큰 새우로 감바스를 했었죠. 이번엔 트레이더스용 작은 새우로 감바스를 만들어봤습니다. 트레이더스에서 순인의 빈대떡을 발견했습니다. 저 빈대떡을 먹기 위해서 1년이면 몇 차례씩 광장시장을 일부러 가서 먹었단 말이죠. 이제 그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요, 그 맛이 거의 비슷합니다. 조금 두께가 얇고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맛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. 가격도 아주 쌉니다. 3장에 8,380원. 오늘 추천은 해드렸지만 이 영상 보니까 광장시장에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. 어? 눈건강 비밀 정호성 씨가 더. 나는 이 눈건강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. 내가 소개해줄 게 있어. 매주 새로운 제품을 심층 리뷰하여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리뷰 시간입니다. 오늘은 야매주부께서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서 복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건강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맨 끝으로 가셔서 쿠키 영상 보시고 나가시겠습니다. 저 여자는 나이가 몇인데 저 나이까지 일하면서 저렇게 건강해 보일까?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?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. 그래서 눈을 뜨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우리 제일 많이 제가 요즘 애용하고 있는 소금물을 타서 먹지요.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뭘 먹느냐, 소금물을 먹은 다음에 저는 칼슘을 씹어 먹고 있어요. 칼슘을 한 10알 정도 씹어 먹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광고했던 선파이버 프리바이오틱스를 제가 요즘은 하루에 한 잔은 먹으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500ml에다가 이거를 한 3개 정도 타요.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타가지고 요거는 이제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먹는 편이고 이제
이것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콜라겐 이게 단백질이나 콜라겐이나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은 침을 삼키는데 여기 근육이 늘어나가지고 자꾸 사레가 걸려서 음식을 먹을 때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것도 콜라겐 문제이고 뭐 피부도 늘어지는 거 당연하고요. 그래서 콜라겐을 꼭 먹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콜라겐을 먹고 있고요. 요거는 또 이제 기억력이 너무 없잖아요. 그래서 두뇌에 먹어야 두뇌 영양제라서 또 요것도 먹고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했던 이 바디마인 이거 효소 요거는 먹고 나니까 저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점심에 먹으면 점심을 좀 거나하게 먹었다. 그럼 저녁에 절대 안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점심 먹고 제가 요거 한 봉을 꼭 먹습니다.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메가3와 루테인이에요. 근데 요거는 이제 초임계 RTG 오메가3예요.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 전 단계라고 그래서 사실 이 당뇨가 심해지면은요 눈의 망막을 망가뜨리더라고요. 마지막에 눈을 망가뜨리는 건데 이미 망가진 다음에는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미리미리 혈행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오메가3하고 함께한 요 루테인을 먹어야 되는데 뭐 저 고모 덕분에 이렇게 좋은 루테인을 소개를 받았어요. RTG 오메가랑 루테인 듀얼인 거예요. 같이 있는 거는 저는 처음 먹어봤거든요. 비타민 A, D, E도 다 있어요. 성분이 하루 충분한 용량이 다 있어서 다른 거를 다 드시지 않으셔도 되고 오메가는 저는 그냥 혈행 개선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 건조에도 되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완전 눈을 위해서 먹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메가3에 관해서도 저도 참 할 말이 많은데요. 오메가3 역시 몸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니라고 하죠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외부로부터 넣어줘야 하는 식품입니다. 아빠 갔다 올게. 옷 갈아입어야지. 어머. 오메가3가 노화를 늦추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퇴화되는 인지능력, 이 인지능력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왜 깜빡깜빡하는 그 일시적인 치매 현상 있잖아요. 아빠 키가 없어. 그 손에는 뭐야?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우리 체내에서 눈의 황반색소가 줄어든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줄어드는 거를 막기 위해서도 이 루테인이 필요한데 루테인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답니다. 반드시 외부에서 넣어야 된대요. 그래서 이 루테인이 필요한 거고 몸이 천냥이면은 눈이 900냥인데 이 900냥이나 되는 눈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요즘 뭐 진짜 눈 나쁜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루테인은 이제 거의 현대인들의 일상으로 먹어줘야 되는 제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. 어디서 구매하시는지는 아시죠? 더보기란에 가시면 구매 사이트와 야매주부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최저가 가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번 설에는 부모님께 눈과 혈행을 한꺼번에 잡는 초임계 RTG 오메가 3 N 루테인 듀얼 케어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어메, 이건 또 작아 아닌가? 색깔이 이쁘고 좋은데? 어메, 이거 왜 이래? 어디서 싸우고 온 애 같아? 진짜 따뜻하겠다. 이건 만든 것 같아? 아우, 얘 숨 못 쉬는 것 같아. 근데 너무 딱 맞아, 그렇지? 패쇼에 가가지고서 뭔 이렇게 많이 샀어? 이 월급 다 썼겠다. 맛있겠다. 신발 맛있겠다. 고드름이 됐어? 너 저거 먹어보지도 않았잖아. 어떻게 저거 어떻게 막 먹진 못하고. 매운 치킨 너 못 먹어.
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?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.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. 그래야 힘이 나서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.